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있죠? 요거 보기 전에 아까 그 마무리 앉은 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동그라미 7번 있죠? 경매 공매 포함 보겠습니다.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있죠? 공매나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자, 매매 자,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목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기억번. 그래서 임의 경매, 임의 공매 또는 경매 절차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 소득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 한다며 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이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고 또 몇 년 전에도 한번 지문에 나왔는데요. 소유 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며 줄입니다. 요건 민법에서 물상 보증인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대여받았습니다. 금전을 대여받고. 그 다음에 대여금 채권에 대한 예 채무자고요. 그 다음에 예 채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이 갑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병을 물상보증이라고 하잖아요.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할 때 이럴 때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변제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죠. 자 병은 웬 날벼락이냐 그래서 병이요 경매에 참여해서 요 병이 경락을 받아요. 병이 경락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부동산을 경매에 참여해서 자기가 재취득한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경락을 받아서 병이 재취득했습니다. 이때 재취득은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뭐 여러분 그 배우지만 이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요.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고, 근데 판례에서 확고하게 보면 이 물상보증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자기가 경매에 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재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 물상보증인 병이 경매에 참여해서 재취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결론만 알면 됩니다. 자,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조세 물납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돈을, 조세 채무. 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동산을 물납하게 되면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 그래서 매매, 공매, 경매 포함해서 매매, 교환, 법인의 유물출자, 대물변제, 부담보증이요, 수용,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 한다는 것. 줄줄이 깨고 있다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요. 양가로 이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환지처분으로 및 보류지충당, 환지처분으로 보류지충당되는 경우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자 본문 밑줄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정책적 목적으로 그런다고 그랬어요.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절차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법령 내용이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 양도로 보는 경우 있잖아요. 환지 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돼서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는 것도 밑줄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게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어요, 토지를. 근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지군에 다른 토지로 환지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를 환지받았어요. 또 을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을이라는 사람은 4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60제곱미터로 환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세요. 갑 같으면은 100제곱미터였는데 60제곱미터로 환지받았다. 그러면 자 4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양도한 거지. 4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얘는 청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에 대해 수령해야 돼요. 받아야죠 여러분들. 자 수령해야죠. 환지 권리가 얘는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니까 20제곱미터만큼을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60제곱미터만큼을 자 취득한 거지, 취득. 그리고 얘는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얘는 부담에 대해 수령해야 돼요. 부담해야죠. 그래서 서민들이 청산금 부담할 때 이게 부담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자, 얘 환지 권리가 늘어났습니다. 증환지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환지 권리, 자, 줄어든 감환지 있잖아요. 거꾸로 보면 돼요. 줄어든 감환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결론만 아시면 돼요. 1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받았다. 자, 환지권리 줄어든 감환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27페이지 용어 정리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있죠? 예.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공간 종목 및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이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쫙 밑줄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추가돼가지고 이거 꼭 알아둡니다. 기억번 공간 종목의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 분할 등을 통한 토지 교환일 것. 니은번 위 기억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또 매출입니다.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악용해서 좀 막기 위해서요. 이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토지 경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토지가 있는데 토지 경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삐뚤삐뚤해요.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는 을이고요. 그러면 토지 경계를 이렇게 삐뚤삐뚤하는데 지정 경계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똑바로. 그랬을 때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대해 서로 갑과 을이 교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이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적경계선 원래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되잖아요. 근데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 요건도 정확히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꼭 알아둡니다. 자, 4번 양도담보의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채무자가 회복하기로 한 담보 제도이다. 읽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4번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첨부해 신고하는 때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고 하여튼 결론 양도 담보 목적으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게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인데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줄글 필요 없어요. A.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B번. 당해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이래서 이런 요건을 갖춘 계약서 4번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한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니까. 결론이요. 그 다음에 D급번 양도로 보는 경우죠. 시험에 또 몇 번 나왔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작년에 정답지문으로 나왔었는데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당일의 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줄 쫙이고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 누가 양도세는 앞세무자인지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했어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니 마음대로 알아서 해요. 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채무자고, 그 다음에 채권자, 양도 담보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있고. 그런데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자, 제3자에게 매각한다. 자, 그러면 요때는 이제 완전히 대가를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아까 결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게 만약에 매각한 대금이 매각대금이 예를 들어서 매각대금이 5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채무가 만약에 3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이거 매각한 다음에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고 나머지 2억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돌려줘야죠. 자,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뭐 왜 대물 변제로 변제 충당 대물 변제로 보아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재산이 매각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채무 3억 원을 뭐 하게 돼? 면하게 되잖아요. 3억 원만큼은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변제 충당했을 때 자, 요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의 대물 변제로 봐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고 2억 부분도 결국은 누가 최종적인 양도 이거 매각한 대금의 양도수익의 귀속을 누가 받느냐? 채무자가. 그러니까 양도 담보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최종적인 양도수익의 귀속을 누가 받느냐? 채무자가 받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다. 변제 충당하는 경우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결론만 알면 돼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 요거만 알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228페이지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 쫙입니다. 자, 믿고 맡았는데요. 법원의 판결로 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신탁 해지돼서 소유권 이전해요.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냥 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나왔다.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매매 원인 무효수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모의로 판시돼서 환한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출처이고 이것도 잘못 온 거 돌려주라고 그래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소유권 환원. 그러니까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신탁 소유권 환원 일단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공유물 분할입니다. 지역권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자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진별로 단순히 분할한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자 그러면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균등지분 50%씩이었을 텐데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자 소유준별로 분할하였다. 자 그럼 자기 직무대로 그냥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분에 변경 없는 공유분의 단순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대가 받고 이전한 게 없잖아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 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준별로 단순히 재분할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쫙 밑줄인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자, 그러면 A 토지도 갑을이, B 토지도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소유 지분별로 50%씩이었을 텐데, 단순히 재분할했습니다.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의 단순 분할하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니은 번법입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또 매출입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진별로 단순히, 소유진별로 분할하면서 그 공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 지분 감소로 변동되면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 유상 이전으로 봐 양도로 본다. 밑줄 짝이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을이 공유하는 공유 토지를, 그러면 자 50%씩이었는데 감 60% 예를 들어서 을 40% 지분으로 분할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을 한번 볼게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자 지분 만약에 증가자 갑 같으면 여기서 10%만큼 지분 증가자는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겠고요. 지분이 감소로 변동됐을 때 만약에 을이 갑한테 야 친구야 네가 10% 공짜로 더 가져라 무상으로 이전하면 요거는 요거 좀 지워야 되겠네. 무상으로 이전하면 요거 양도에 당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되겠죠 받는 사람한테. 자 근데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만약에 이전했다 그러면 자 요거 양도에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아시면 돼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이전이면 양도에당 한다. 을이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받고 이전했다. 요 을에서 갑으로의 공유지분권 10%의 이전은 양도에당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지분의 변동하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내 거 내가 찾아간 거니까 대가 없이 이전했죠? 양도에당하지 않습니다. 내 거 원래 내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양도에당 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아까 한 거예요. 밑줄입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거 내가 취득한 거니까. 동그라미 5번은 아까 나온 거네요. 소유 재산을 공매 공매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 양도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고, 6번 또 밑줄이죠. 배우자 또는 직계주민속 간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관계의 의문이 있다라기 때문에 한 여부를 돕고 다니는 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매매냐, 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자, 그 재산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죠.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라는 것은 취득세에서 나온 그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공매 경매를 통해서 이전하거나 아버지 부동산 공매 동안 아들이 경락을 받는다거나 달려가서 또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이 아버지 주식이 아들에게 이전된다거나 뭐 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취득한다거나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되거나 등등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여러분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에 일단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은 일단 원칙으로 과세당국에서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명백히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금융거래 자료를 확실하게 갖춰야 돼요. 계약서만 안 쓰면 수많은 사람들이 잔머리 그렇게 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세당국에서 그걸 모를까봐. 그래서 일단 부모 자식 간에 배우자 간에 명의 이전되면은 일단은 과세당국에서는 증여세 그 포탈 혐의가 있는지를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일단 그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명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명자료, 그 금융거래자료, 거래대금 실체적으로 오갔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있어야지 대충 계약서만 써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것을. 그래서 추적 관찰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주의하셔야 돼요.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만 알면 돼요. 수험생은 배우자 직계주민속 간의 양도는 무슨 한 여부를 돕고 사는 사이의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취득세에서 배우자 직계준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그런 경우에는 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때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에는 본다, 간주한다. 양도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정한다.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요.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다. 그러니까 원칙 증여받으신 것으로 본다.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점입니다. 아, 오를 거 없다니까. 취득세는 본다. 양도세는 추정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절 양도 및 취득 시기입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가 25회 시험에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건데 25회 나왔어요. 26, 27 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그랬어요. 28회 조금 출제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그랬어요. 자, 29회 시험 이제 나올 때가 조금 됐어요, 이제.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 올해 29회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다. 이제 올해는 주위에서 보셔야 되는데, 자, 어느 때를 취득 시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양도 시기 취득 시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보유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일반적 거래의 경우를 봅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인데요.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의 밑줄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인데 요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써놔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놓냐면, 대금 청산일에다가, 자, 여러분이 돼지꼴 땡냐 해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X예요.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이잖아요.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X 이렇게 써놓습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매매 등 일반적 거래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아닙니다. 자,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자, 이어서 봅니다. 이거 설명 안 드렸었었는데, 이 경우 자산의 대금 청산일에서 그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확정한 경우, 원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확정한 이런 경우에 양도세 및 이 해당 부가세액은 여기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금 청산일에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로 하게 되면 양도세는 나중에 양도를 속한다 말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근데 이 양도소득세 아직
걱정 안 되는데 만약에 대금 이거 대금 청산일에 이 양도소득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 시효한다. 그러면은 너무 취득 시기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금액이 청산됐을 때를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유 아무 대답이 없네. 아니 양도소득세는 원래 부가세를 뭐 농특세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 같은 양도세 같은 이런 거는 원래 양도자가 내는 세금인데 양수인이 이걸 부담하기로 했을 때 대금 청산일에 양수인이 대금을 매도인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매수인 입장에서 양수인 입장에서 대금 청산일에 그 양도면 취득시효 따질 때 그 잔금 청산일 말하는 건데 이 대금 청산일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까지 포함해서 청산됐을 때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 진짜 그래서 더 이상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맞다 이게 생각이 나요. 네? 자 일단 넘어갑니다.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면 229페이지 봅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 등기부등록부 명부등기기재된 밑줄입니다.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계좌일 밑줄입니다. 주식은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이고, 그 다음에,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되면서 그 명의계수일을 취득시효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그냥 등기 접수일을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 자, 거래한다고 했을 땐 등기 접수일. 동그라미 2번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르면 언제입니까? 역시 등기 접수일 밑줄입니다. 등기부등록 명등에 지는 등기 접수일 밑줄이에요. 그래서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고, 불분명하다? 계약상 잔금지율로 한다. 땡입니다.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면 언제?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면 언제고? 등기 접수일이고. 그래서 기초이론에서 이거 계약일,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하면서 사례 연습했었는데 이거 사례 문제 나왔다. 취득시 나오면 항상 취득세랑 똑같아요. 등기 접수일이 빠른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뭐 계약일 몇 년 몇 월 며칠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 계약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나올 때 취득시기 고르는 사례 문제라면 항상 뭘 확인한다고요? 등기접수일이 빠른지를 항상 확인합니다. 하여튼 원칙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 이겁니다. 특수한 거래의 경우를 봅니다. 특수한 거래 장기할부 조건 매매입니다.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 쭉 밑줄입니다.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하고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요 이런 세금이에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요 차곡차곡 쌓아놨다가요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 이게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자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첫해 할부금 지급일 땡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 양도 취득 시기는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에다 아닙니다. 등기접수일 원칙인데 등기접수일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수익하면 그때부터 세금으로 사용수익에 대한 걸 귀속시켜야 되니까 자 등기접수일보다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이 빠르면 인도일 사용수익일 자 원칙적으로는 뭐고 등기접수일 그래서 자 중 빠른 날입니다. 자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그러면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등기접수일 인도를 상수식을 비교해서 뭐라고요? 중빠른 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가건설 건축물이요.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인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건축법 중에 따른 밑줄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옛날에는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었었는데 취득세 건물 신축했을 때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나 교부일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내주는 날 우리말로 푸른 거고 교부일은 한자어고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밑줄. 근데 건설 중인 건물이 완성된 날에 관해서 이를 준용하고 자 동그라미 2번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 중 빠른 날로 한다. 밑줄. 자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 한다? 사실상 상해를 하고 미치게. 자, 그래서 건물 허가받은 건축물의 원칙적인 취득 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전에 임시 사용승인 받거나 사실상 상호라면 그날이고요. 자, 양가로 3번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언제 올 것이냐. 자,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된 날 밑줄,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밑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자, 그래서 바꿔낼 수 있으니까 구별합니다.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취득시로 하고, 증여받은 자산,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증여받은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예규가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그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증여받은 날,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날, 취득시. 아셨죠? 네. 4번입니다. 시효취득 부동산. 민법 245조이랑 우리 점유 시효취득에 관한 규정이죠. 민법 245조이랑 규정에 따른 점유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자, 밑줄입니다. 당해 부동산 점유 개시한 날 밑줄이요. 자, 그래서 점유 개시한 날인데 여러분, 네. 민법 245조 1항에 보면요. 민법 245조 1항에 보면 평원공연하게 소유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민법은 성립요건지를 취하니까 등기해야지 취득하고 등기해야지 대항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기본이기 때문에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보세요. 자,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 삼아서 1988년도 예를 들어서 9월달 88올림픽 열릴 때, 자, 내가 항상 이거 안케이트 사는데, 1988년도 88올림픽 열릴 때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손. 어, 저쪽에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아, 진짜 너무하네, 정말. 젊은 청춘이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맨 뒤에, 여기 맨 뒤에 노란색 옷 입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지. 근데 손 왜 안 들어있지? 귀신처럼 다 알죠, 제가? 아, 얼굴 보면 알아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얼굴 보면 보여. 아, 진짜예요. 아, 딱 보면. 그치? 자, 봅니다. 1988년 9월 달에 평공연하게 소유의사로 타인의 토지에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자, 점유 개시했고, 20년의 시효가 만료했고, 그 다음에 또 등기를 접수합니다. 등기를 접수해요. 자, 등기를 접수한다. 그러면, 이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는 언제로 할 것이냐, 양도 및 취득시 언제로 하느냐, 그러면 등기 접수일을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민법이나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지. 우린 실질과세는 직주하니까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해요.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험 만료일도 아니고 점유 개시일로 소급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써놨다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킨 조세입니다. 어느 때부터 사용 수익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점유 개시로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금으로 귀속시킵니다. 그래서 결론,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는 언제다? 점유 개시일.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양가 5번 수용되는 경우요. 자, 수용으로 취득한 자산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동감 1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실 또는 소유권 이전 등의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틀려요. 자, 그래서 제가 시험 25회 시험 때 전에 수용은 중 빠른 날, 세 개 나란히 나와야지 하나 빠지면 틀리다고 했는데 실전에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수용으로 인한 경우 취득시기 땡땡 사업 인정 고시 1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 인정 고시 아닙니다. 하나만 나왔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고 애초에 또 아니고 사업 인정 고시 아니라 중 빠른 날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재작년 개정세법인데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며 줄자. 자, 어떤 토지 수용권자 입장에서는요, 수용권자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그 토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서로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과세권자가 보상금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보상 공탁했다, 소유권 소송 그
관련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에요. 그럼 이제 누구권이 결판 났잖아요. 자, 그때를 양도면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이 공탁된 경우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합니다. 거기다 밑줄 쫙 꺼놓고 바꾼다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공탁한 날로 한다 이렇게 바꾸겠지. 아, 그렇잖아요. 이걸 바꿔서 시험으로 헷갈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뻔하지. 뭐 공탁한 날 아닙니다. 공탁한 날이 아니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양가로 6번입니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이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쫙 밑줄입니다. 그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목적물 완성 확정된 날. 어떤 거냐면 대금은 청산됐어요. 대금은 청산이 됐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아파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 같은 거 완공 전에 대금이 청산됐어요. 그래도 양도소득세는 취득해서 양도일까지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인데 대금은 청산됐지만 완공이 안 됐다 그러면 자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대금 청산 완공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것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완공된 날, 완성된 날을 양도는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아닙니다. 뻔히 바꾼다.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자산은 대금 청산일을 양도면 취득시로 한다. OX, X입니다. 언제요? 완공된 날, 완성된 날. 이때를 양도면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야지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니까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입니다.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쭉 밑줄입니다.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취득시는 환지 전 토지취득일로 합니다. 밑줄쫙 환지 전 토지취득일이에요. 다만 또 밑줄입니다. 교부받은 토지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자, 밑줄 쫙이요. 환지 처분 공고일, 그래도 틀려요. 하여튼, 제가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환지 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지를 이런 거라면 무조건 뭐라고요? 다음 날. 요거. 자, 그러면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금독기, 은독기, 쇠독기 얘기인데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 특강 들었던 분들은 제가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개발 사업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예요.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아요. A-라는 토지로. 그랬을 때 이 A-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냐? 환지 전 종전 A토지를 취득했을 때 요거 취득시로 합니다. 자, 환지처분으로 보세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 토지는 건축물은 우리가 다 때려보시고 어디 간지 없지만 토지는 그 토지, 자 토지의 동일성이 있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나 환지 전 A토지를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가 있다 그러면 이 빚금친 부분은 이번에 환지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자로 연못에 퉁퉁 빠쳤는데 산신령님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 동화책 다 알잖아요. 어느 날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 도끼자로 연못에 퉁퉁 빠쳐가지고 울고 있었는데요. 자, 이 수영을 못했나 봐요. 수영을. 저 같으면 그냥 팍 잠수해서 들어가지고 끌어 갖고 오는데. 그래서 뭐 억울해서 생산수단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데 산신령님이 후련히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은도끼 또 들고 나와서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무꾼 잃어버린 쇠도끼 들고 나와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래서 이게 네 도끼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막 그러면서 이거 싹 다 주고 갔죠? 갑이라는 나무꾼인데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무꾼을 안 하려고 이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할 때 이 쇠도끼의 보유기간이요. 양도일은 이번에 을한테 파는 날인데 취득일은 어느 때 할 것이냐.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아니면 애초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을 때 좀 찌그러지고 입기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 동일성의 변동이 없잖아요. A에서 A- 이거 보세요. 환지받은 이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냐? 환지 전 종전 A토지를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합니다. 대상권에서 구입했을 때 애초에 이거 취득시 환지 전 토지 취득. 근데 금도끼 은도끼도 갖고 있다 팔아요.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금도끼 은도끼 언제 취득한 거예요? 산신령님한테. 자 여기 보세요.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 증가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거는 언제 받은 거예요? 환지처분으로.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
다음날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불법 등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고개를 드시고,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아닙니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되려면 금도끼니까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된 토지가 보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입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뒤섞어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환지 받은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은 금도끼니까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된 토지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특정 주식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50% 그 양도되는 날 읽어보시고 보충 내용 봅니다. 취득시기 불분명한 경우 위 양가로 1부터 8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먼저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게. 에. 자, 한번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잔금 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 약정일과 다른 경우를 그렸는데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 약정일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실제로 받은 날. 살짝 미출입니다. 실제로 받은 날. 그래서 하여튼 양도세에서는 계약서와는 관계없어요. 에. 바꾼다 그러면 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보다 잔금을 늦게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뭐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약정일로 한다고 바꿀 수 있는데 아니고 실제로 받은 날. 다만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면 소비자로 변경일 이런 거 눈에 익혀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한번 봅니다. 경락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경매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한 경우는 경매인이 매각 조건에서 경매대금 완납한 날 살짝 며칠이에요.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 잔금 청산일이잖아요. 네, 경매일 아닙니다.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고 경매일이 아니고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해준하는 증서로 받았다.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해준하는 증서로 받았다. 어음 결제일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살짝 며칠이에요. 어음 교부일 바꿀 수 있는데 어음은 백날 교부된 뭐예요? 결제가 돼야 잔금 청산이죠. 이런 것들. 아, 그리고 하나가 빠져 있구나, 이게. 아이고, 그, 하나가 뭐 빠져 있는 게 있는데, 무효 판결로 소유권 한원 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뭐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거 나중에 요약집에서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중에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무효 판결로 소유권 한원 받은 자산에 관한 게 어떻게 빠져 있지? 그 나중에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은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취득시기 의제인데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재산으로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에 관계없이 1972년에 취득했든, 78년에 취득했든, 83년에 취득했든, 84년에 취득했든, 실제 취득에 관계없이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무조건 봅니다. 취득 시기가 너무 오래되면 취득 시기 입증도 곤란하고 자료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또 명목도 커지고, 그래서 취득 시기를 일정 시기마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같은 애들은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거로 봐요?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봐서 이때부터 보유한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고. 주식은 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거 보고 참고대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면 취득 시기 다 봤고, 한 가지 빠진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요약집을 통해서 보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제4절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이게 시험에 비과세 양도소득은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거의 매년 자주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개요. 자, 그냥 읽어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규정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비과세는 경우도 있다는 거. 동그라미 2번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 보겠습니다.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등기의제, 등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미등기 양도유산,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안 해줍니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 그러면 비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비과세 되는 종류, 동그라미 1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려요. 그러면 채무자의 남아있는 그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어차피 얘는 빈 털털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2번 법령이 정하는 해당 농지 일정한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일정한 농지 교환 맞바꾸거나 일정한 농지 나누거나 합치거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합니다. 동그라미 3번 1세대 1주택과 자 가로 안에 보니까 고가주택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뒤에 자세히 나오지만 저를 봅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일단 요것만 알고 시작합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고가주택은 예 실지거래가의 갑계에게 실지거래가에게 실지양도한가에게 실지양도한가에게 예, 얼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까지는 아니에요.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요. 고가주택. 그 다음에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자, 두 가지 일단 알고 시작합니다. 자, 아까 우리 전주에 배운 부동산 임대업에서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데 딱 주택 하나 갖고 온 사람이 임대했을 때 비과세하는데 그때 비과세 배제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국외 소재하는 주택이라든가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임대소득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얘는 뭐라고요? 실거래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실지 양도한가액이 9억 원을 초과했다?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고가주택인지 알으셔야 됩니다. 고가주택이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9억 원까지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실지 판가격이 9억까지만 비과세고 9억을 넘는 부분은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과세하는지 계산하는지는 나중에 배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1세대 주택 비과세 관하면 항상 가로 안에 고가주택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해 산정한 일정한 면적 이내에 주택 부수토지 양도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인한 소득도 비과세해 줍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소득의 종류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고요. 232페이지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있죠? 요거 지난 수강까지 안 배웠는데 1, 2월 과정은 이제 오늘 요거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이나 소득 비과세 요건을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